시대의 난제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치킨 대 피자, 코카콜라 대 펩시, 엄마 대 아빠, 바론 대 장로 드래곤. 여러분들의 선택은? 흠, 그렇다면 고! 리그 오브 레전드에 존재하는 정글 몬스터 중 최강이라고 평가받는 존재, 게임의 판도를 뒤집을 수, 아니 뒤집힐 수 있는 바로 그 존재, 바론을 먹지 않는 경기가 오히려 손에 꼽을 정도로 중요도가 높은 존재인 바론은 리그 오브 레전드의 시작과 함께 우리들의 곁에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바론의 살짝 기괴한 모습의 외형, 자칫 뱀을 연상시킨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요상한 모습의 외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현재가 살짝 각이 진 느낌의 살모사 같은 느낌이라면 예전에는 그냥 둥글둥글한 벌레 느낌? 지금부터는 바론의 환상적인 스펙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론은 게임 시작 기준 20분에 등장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시작부터 바론의 체력은 9000입니다. 1분당 180이 오르게 되죠. 그래서 20분에 바론이 등장할 시 체력은 12600입니다. 보통 챔피언들의 시작 체력이 400대에서 600대인 걸 감안하면 시작부터 금수저인 케이스죠. 다음은 공격력. 시작 시 공격력은 285이며 40분이 되었을 때에는 435로 맥스를 달성하게 됩니다. 공격 속도는 0.625, 사정거리는 955. 아, 참고로 케이틀린은 사정거리는 650입니다. 방 마저는 120, 70. 바론 처치 후 리젠되는 시간은 6분. 특수 효과로 내성 피부라고 모든 방해 효과에 면역되는 효과가 존재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시간이 지날수록 바론도 강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죠. 방금까진 바론의 스펙에 대해 알아봤으니 지금부터는 이 어마무시한 바론을 처치할 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바론을 처치할 시에 얻을 수 있는 효과. AD 12에서 48 상승, AP 20에서 80 상승. 아, 물론 게임 시작 후 20분을 기준으로 40분까지의 수치입니다. 그 이후엔 맥스로 고정이 되고 AD와 AP 둘 다 상승하므로 이것을 모두 활용하는 케일, 잭스, 아칼리한테는 더욱더 큰 시너지 효과를 주게 됩니다. 또한 버프 획득 시 귀환 시간은 4초, 버프의 지속 시간은 3분. 아, 그리고 여기서 돈을 빼놓으면 섭하죠. 획득할 수 있는 골드는 아군 전원 300골드 플러스 처치자에게만 추가로 25골드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경험치는 600 플러스 2000 범위 내에 있는 아군들에게 800의 경험치를 n분의 1 해서 지급합니다. 그리고 버프를 획득한 챔피언이 아군 미니언 근처에 간다면 미니언들이 엄청나게 강화가 되는데 제가 하나하나씩 읊어드리면 지루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한 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보셨나요? 대략 공격력, 사거리, 공격속도, 미니언의 크기, 받는 피해의 감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은 지휘관의 깃발이라는 아이템을 아십니까? 한때 정말 미니언들을 폭주시켰던 아이템이었습니다. 8.4 패치 당시 바로 머프를 획득한 후 지휘관의 깃발로 강화된 머프 미니언의 위력 잠시 보고 가시겠습니다. 아마 이래서 지휘관의 깃발이 삭제된 게 아닐까 싶네요. 내셔 남작은 바론이다. 바론은 내셔 남작이다. 각각 사람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르죠. 정식 명칭은 내셔 남작. 여기서 영문 명칭의 앞글자만 딴 바론으로 우리들이 줄여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내셔라는 이름은 도터의 중립 크립 로션을 아나그램 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끔 가다 솔바론에 특화된 챔피언들이 겁없이 솔바론을 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곤 하셨을 겁니다. 진짜 상상하지도 못한 타이밍에 어리둥절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솔바론에 특히 근접하기 쉬운 챔피언들을 굳이 뽑아보자면 마스터이, 워윅, 잭스, 요네, 나서스, 누누 등이 존재합니다. 아, 물론 챔피언의 잘 큰 성장 유무에 따라서 솔버런이 가능한 챔피언들도 존재합니다. 바로 눈에는 상처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다리우스가 낸 상처입니다. 바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유닛을 공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11.6 패치 이후 체력이 가장 약한 챔피언을 우선 타겟팅한다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바론에게도 스킨이 존재합니다. MSI 바론 스킨, 챔피언십 바론 스킨, 새 바론 스킨, 아, 그리고 귀엽게 겨울 모자를 쓴 바론 스킨도 존재하죠. 이렇게 바론에 대해 조사를 하고 나니 바론의 메리트가 한층 더 크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론과 장로 드래곤, 아니 바론과 사용? 아무튼 바론과 용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호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더욱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